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가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 공통적 기재사항은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네 군데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네 군데 다 해당됩니다. 단 네 군데 다 해당되는데 민간임대 등록 여부 요거는 2, 3의 서식, 4의 서식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머지 권리관계는 모두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7번도 모든 서식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는 앞에 있었죠? 취득 관련 조세 이게 8번에 있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 6개는 대권, 금세, 실수, 6개는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에게 알아봐야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자,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보면 알 수 있죠. 다만 내진 설계, 내진 능력 요건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고요. 내진 설계 이거는 경주 포항 지진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요. 따라서 토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진 설계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대상 물건의 표시는 네 군데 다 해당되지만 단 내진 설계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이고요. 이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민간임대 등록 여부인데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것도 1, 2의 서식,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 기재하는 게 1, 2의 서식만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의 경우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2 플러스 2, 2년 살고 계약갱신요구를 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2의 서식, 비주거용 중에서도 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 2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서식에 다 해당되지만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1, 2, 3,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만 해당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시면서 체크해보면 되겠죠. 자, 입지조건인데요.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고요. 2의 서식은 도, 대, 주 세 개만 기재합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2의 서식에 기재하지 않고요. 3의 서식은 도로와 대중교통만 기재하고요. 주차장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4의 서식은 아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 입지조건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 입지조건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답이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공원도 입지 조건 맞죠? 입지 조건이지만 이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공원은 기재하는 난이 없다고 도, 대, 주, 교판 다섯 개만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에 보면 무슨 포레스트, 서울숲, 서울포레스트 있죠? 성수동에 서울포레스트 이런 것들 서울숲 입지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공원을 몇 미터의 공원이 있는지 기재하라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이 있는 경우만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그래서 1, 2의 서식에만 있고 3, 4의 서식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없습니다.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를 기재하는 난이 1, 2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비선호시설을 기재하고 2의 서식하고 4의 서식은 비선호시설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왜냐하면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다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뭐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이런 것들도 일종의 비선호시설일 수 있습니다. 묘지 같은 거, 묘지 부유, 아파트, 포레스트, 숲속에 있으면 묘지가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비선호시설일 수도 있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하고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모든 서식을 기재하네요.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라고 봐야 됩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시세,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 중에서 중개 보수입니다. 중개 보수. 보수 계산할 때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중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에 보면은 물가 수준,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물가 할 때 가가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나 예정 금액이나 예정 가액이나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다섯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 금액, 의뢰 금액을, 의뢰 금액은 뭡니까? 호가죠, 호가. 호가를 적는 게, 기재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 기재 사항입니다. 서식 기재 사항에 의뢰 금액이 있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에도 역시 서식에 의뢰 금액, 호가, 얼마 받아달라고 하는 게 그게 의뢰 금액이죠. 의뢰 금액을 적는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 게, 거래 금액을 적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래 금액은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 거래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을 기재해야 됩니다.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신고 사항. 실거래가, 실거래가 신고 사항에 거래,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신고. 거래 가격은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의뢰 금액, 거래 금액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게 좀 논리적으로 보면 좀 헷갈리는데요. 확인 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시세대로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입법의 불비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금의 곱하기 요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할 때, 자, 1의 서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없고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요거는 뭐 유치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등기 안 된 임차권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가 공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죠.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1의 서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는데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해야 되고요. 비주거용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소화전, 비상벨 설치 유무를 기재해야 됩니다. 3의 서식 토지, 3의 서식 4의 서식 임목은 기재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1의 서식은 3개를 다 기재하는데 2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은 기재하는데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상가 같은 데는 도배 안돼 있는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임목은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기재하는 날은 없고요. 자, 환경 조건인데요. 일조량, 소음, 진동, 요 환경 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만 기재한다. 자, 중개보수는 모든 서식 다 기재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 간이과세사업자라면 4%, 중개보수 100만 원 받았으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만 원 부가가치세 더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것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다의 원리와 셀링 포인트, 요거는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면 먼저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고요. 욕망, desire,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요. action, 구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망, 행동 단계에서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손님들이 나 지금 욕망 느껴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말안 하죠. 동물적 감각을 보고 익혀야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실습을 해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자,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특징이 셀링 포인트입니다. 구매자, 매수인의 특징이 다양하므로 셀링 포인트는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이지도 않죠. 예를 들면, 뭐, 이마트가 가까이 있다, 병원이 가까이 있다, 전철이 가까이 있다 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50억 넘는 집, 재벌 회장들이 전철역 근처에 살지 않잖아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백화점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기 집 가는 경우도 막 복잡해요. 토요일, 일요일 나가려고 하면. 북한산 근처에 있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부 다 아파트에다 차 대놓고 산에 올라가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 사회 문화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는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오래된 구축보다 더 비싸죠? 그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더 살기 좋게 지어놨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이게 새 아파트라서 더 비쌉니다. 이런 게 어쩌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경제적인 거는 똑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전세가 1억일 수도 있고 9천만일 수도 있겠죠. 그럼 9천만원짜리 중개할 때는 가격이 싸다는 걸 강조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이제 비싼 거 중개할 때는 소유권, 공법의 규제, 세법 등
예, 법적으로 권리가, 왜 이거는 비쌉니까? 비쌉니까? 물어보면, 예, 싼 거는 은행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나중에 예,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떼일 우려가 있어서 제가 사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거라도 하시고 싶으면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에 있을 링 포인트입니다. 정책적인 거는 뭐 정부 정책이 뭐 많이 있잖아요. 이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 지금 중과세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 중과세 되는데 앞으로 아마 정책이 바뀌어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다른 말로는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합니다.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중개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현장 답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죠. 기본적 사항은 소재지 면적 이런 거는 대장을 보고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데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이 고지하는 사항을 서식에 기재합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아홉 가지를 조사 확인해야 되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확인하면 되고요.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되고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 존속기한, 그 다음에 설치 장소, 그 다음에 면적, 이 세 개가 차이가 납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만 매장할 수 있고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장소 제약이 특별히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되고 침수 붕괴 우려지역이 있는 지역 안 되고요. 사방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이런 장소 제약이 있고요. 면적도 분묘기지권은 사회통념상 판단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가족 종중묘지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분, 이런 분들은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 상한은 원칙적으로 없어졌지만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도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고요. 농지 취득자익 증명 7일 이내에 발급해주고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그 다음에 농업경영에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는데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는데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 대권, 금세, 실수,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 2의 서식 도대주, 3의 서식 도대라고 했죠. 자, 다음 주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검인제도,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주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 주가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공매인데요. 실무가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대리,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것, 그리고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비교하는 것,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